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오늘은 매도일인가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척 덥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밖에서 한 1분만 서 있어도 땀이 쭈르륵 흐르는 그런 날씨예요. 아주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육 관리에도 좀 집중을 하셔서 보내는 아이 없 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온도를 보세요. 여기 온도계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온도 9시 지금 14분인데 3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습도가 55%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9시인데 여기 하우스 온도 33도입니다. 와, 지금 이제 1분 됐는데 땀이 벌써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제가 진열을 다 해봤습니다. 데리고 나와봤고 이런 거 제가 솔직하게 러블리 로즈는 제가 잘못 키워요. 제가 데려오는 족족 많이 보냈던 아이가 또 러블리 로즈도 포함입니다. 제가 좀 많이 실패하는 다육들인데요. 지금 러블리 로즈가요. 묵덩이가 좀 묵혀 놓으면은 이렇게 목대가 길어서 목대가 이렇게 길고요. 목질화가 되고 그리고 입장에 좀 비를 많이 맞으면 커지고요. 그리고 키워보니까 아가떼, 그러니까 2,000원 포트를 사서 들여서 좀 성장을 시키기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많은 실패를 봤는데 그것만 그 고비만 지나면 예쁘게 잘 성장한 아이 러블리 로즈를 제가 이렇게 또 많이 있네요. 어떻게 이런 사연이 있는지 이렇게 많게 된 사연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는 매니아분의 다육입니다. 묵둥이 키워놓은 다육들을 제가 데리고 온 아이고요. 뽑아보지 않아서 이 아이가 군생인지 아니면 다른 몸인지 모릅니다. 러블리로즈는 군생이 좀 없는데 여기서 살짝 보면 군생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목대 벌써 이어졌잖아요.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정말 한몸 군생이면 대박이죠. 한몸 군생 같진 않고. 이제 가을에 분갈이 한번 할때 여러분들께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개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얘가 가장 나이가 많은 묵둥이 러블리로즈인데 입장이 이렇게 지금 작게 이렇게 작아지고 아주 단단하게 지금 묵둥이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지금 여름인데 여름 계절에 러블리로즈가 이런 색깔 약간 푸른색 계열이죠. 그리고 백분이 살짝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름 계절에 이런 색을 보이다가 봄, 가을에 되면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연한 핑크색. 너무너무 이뻐요. 그때가 가장, 다육이 미모를 뽐내는 그 색감을 주는 가을을, 봄,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요거는 제가 어디서 데려온 아이냐면, 옥천에. 옥천에 이모네 금강 다육, 금강 이모네 다육 가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러블로지를 데리고 와서 요렇게 지금 키웠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요게 지금 그 자구만 조금 내밀었던 그런 아이인데 지금 목대가 이 정도 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란 목대가. 그래서 처음에 풍성하게 심었던 아이인데 지금 목대가 크면서 요렇게 좀 엉성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면 예쁜 러블로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아이들도 다 키워갖고 지금 분갈이 하기에 위험하니까 가을에 초가을에 이제 초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서 데려온 아이고 또 여기 러블로즈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정말 성공적입니다. 러블로즈 제가 사면 족족 사는 족족 많이 보냈던 아이 러블로즈가 저의 곁에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처음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두번 다시 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았던 러블로즈를 다른 분이 키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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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왔다가 도전 의식을 갖고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키워낸 거니까 저한테 50% 성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어디서 데려왔냐면 식물 사이트 액풀에서 데려왔습니다. 액풀에서 제가 하나에 3,000원씩 데리고 온 아이예요. 이렇게 세개 하나에 3,000원씩 데려왔고 여기는 금강 이모네 다육에서 여기 심고 남은 아이 여기다 이제 합식을 해준 거거든요. 영상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밖에다 뒀어요. 노숙, 생노숙. 이 러블로즈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비 담았고 햇빛, 강한 햇빛 다 쐬는 받았던 그런 아이.
이 아이는 안에 있었어요. 역시 다르죠, 여러분. 입장 보세요. 지금 야들과 야들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시기에 분간했고 같은 곳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지금 밖에서 노숙시킨 아이는 지금 얼굴 보세요. 굉장히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근데 여기 안에 하우스에 둔 햇볕이 덜 들겠죠. 아무래도 하우스 안에 사각막과 그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그리고 비닐도 좀 먼지가 많이 묻어서 반투명이에요. 그래서 직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색이 완전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묵둥이라서 좀 그나마 색이 덜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는 합식을. 제가 유일하게 성공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2,000원포트 데려와서 그때 세 포트인가 아마 3개 5,000원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쌍두로 데리고 왔는데, 쌍두 아이들은 이제 다 가고, 얘만 하나, 외두 하나만 살아서, 요거를 이제 밭에다가 제가 심어 놨다가, 좀 성장이 된 후에 합식을 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블루서프라이즈거든요. 얘랑 합식을 해서 제가 유일하게 성공한 아이가 이 아이. 안 죽고 잘 있네요. 반포기했던 러블로즈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묵지라가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됐죠? 입장이 엄청 이쁘죠? 크고, 이런 아이보다, 이쁩니다. 다 같은 러블로즈라도 이렇게 다르게 커가는 것을 또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데려왔냐? 이 아이는 그 저기 위에서 데려왔어요. 산골 오지 부여. 부여에서 그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분갈이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언박싱 소개를 안 했죠. 거기 러블로즈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선물로 제가 예쁘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흔쾌히 주셔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군생 이렇게 사두군생도 있고요. 굉장히 귀한 아이죠. 이두군생 이렇게 있고 삼두군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군생들입니다. 군생 키우기가 힘든데 이렇게 또 군생들을 제가 데리고 오게 되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또 가을쯤에 할 거고, 지금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가장 예민한 다육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곤두 서 있어요, 다육들도. 왜냐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다육이한테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온도 높고 습도 높고 덥고 햇볕 따갑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환경에 또 분갈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고서 있다가 초가을쯤에 이제 분갈이를 할 거예요. 이거 분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이제 밴드에서 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군생들 보기 힘들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자꾸 지금 아침마다 제가 살펴보는데 무릎 오는 아이들이 자꾸 생깁니다. 아,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뽑아서 말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일찍 발견해서 지금 이 정도인 겁니다. 이것도 아랫잎이 좀 많이 썩었더라고요. 까맣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포클론이거든요. 스포클론 환엽. 근데 건강하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이인데, 비를 너무 많이 맞춘 듯 밖에서 키웠던 아이인데, 아랫잎이 좀 많이 썩어서 제가 떼어내고 이렇게 잽싸게 빠르게 뽑아서 이렇게 말립니다. 말려서 얘네들은 이렇게 두면요, 이제 이미 목대 부분에 이제 세균이 침투했거나 무름이 진행이 됐다면은 아마 입장을 다 알아서 떨굴 건데, 그러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두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냥 쭈글쭈글한 이런 상태로 있고, 죽진 않고 실뿌리가 살짝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여름에 더울 때 두었다가, 초가을 좀 선선한 바람이 불때 그때 이제 분갈이 분에다 심어줄 거고요. 얘는 흑장미 대품인데요. 얘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다 뿌리 뽑았습니다. 아, 뿌리를 한다. 저는 다 여기 뽑았습니다. 흙에서 뽑아서 분리를 해서. 요거는 제가 분갈이 안 했었어요. 그대로 포트째 두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까맣게 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뽑아서 지금 말리고 있는 흑장미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인데 이거 보세요.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아마 크게 목대 뭐 위에 부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말렸다가 천천히 이제 그냥 분에다 꽂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토에 살짝 얹어놔서 뿌리만 내리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 봐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대품이었는데 여기 화장도 있고 뭐 난리입니다. 좀 바쁘다고 다육이한테 신경도 못 써가지고 지금 요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오늘 다육이 여름에 정말 인제 초입인데 큰일입니다. 벌써 이러니 다음 주는 더 힘들다고 해요. 고온 다습한 이제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고 정말 비는 장마는 이제 한두 번? 두번 정도 오면 이제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가 그렇게 돼 있네요. 저희 지역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더운데 와서 또 여러분들께 러블로즈, 저한테도 이제 러블로즈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천사인가요? 변천사 요런 아이들 데려온 지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묵등이었어요. 이렇게 색감도 이쁘고 근데 이제 여기 자랐죠. 많이 이렇게 목대 보세요. 많이 길어지면서 저기 하우스 방근을 해두었더니 이렇게 색깔 이렇게 색감을 주면서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요거는 다 각자 얼굴 하나씩 된 외두입니다. 외두 이렇게 합식한 거고, 요쪽에는 이제 군생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합식한 러블로즈를 해나다육 옥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러블로즈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잘안 돼서 안 드렸던 아이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용감하게 또 많이 드려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잘 있네요. 여기까지 저희 러블리 로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집 다육이입니다. 다육이 뭐, 항상 제가 보여드리죠? 이렇게 있다고. 안 보면 또 섭섭할까봐 살짝 보고 갑니다. 홍포도 보세요, 홍포도. 홍포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했습니다. 홍포도도 저한테 안 되는데, 이번에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상에서 현아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